출발합니다. 골프장 투어 어렵네. 골프장? 골프장 투어는 갇힐 게 많네. 골프장 투어가 아니고 그냥 골프장 가는 건데. 아 싫어요. 난 골프장 투어예요. 아 그래? 그게 가는 게 투어는? 아니야.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가서 구경한다고요. 그렇지. 다행히. 골프장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야 지금. 어떻게 생겼는지. 네. 아니 그리고 도대체 거기 가면 어떤 느낌인지. 어 그래. 날씨가 쌀쌀할 수도 있겠어 보니까. 아 옷을 너무 따뜻하게 해서 더워 죽겠네. 아니야 그렇진 않아. 가보면 이제 또 달라. 가서 이제 그 필드라고 하는데 거기 한번 딱 있어 보면 아 이렇게 운동하는구나. 이, 골프장이 이런 곳이구나 이런 거 한번. 그리고 나보고 자기는 선글라스 끼고 선글라스 가져가는 거라고 말도 안 해주고 내가 가져왔잖아요. 선글라스야? 네? 선글라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저렇게 햇볕이 거기는 엄청 세지? 거기는 엄청 세는 거 아니에요? 거기? 큰 거 가져왔어요. 어 잘했어. 미연 언니가 내가 오늘 골프장 간다 했더니 다녀와서 나한테 얘기해달라던데요. 아. 뭐를 얘기해달라는지 알아요? 뭐? 골프를 앞으로 칠 것인지 안 칠 것인지를 얘기해달라던데. 가서 느낌을 봐. 골프장은 이런 곳이고 잔디는 뭐,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느낌을 보면 돼. 아, 잔디는 내가 뭐 맨날 TV에서 봐서 알고 있지만 그 TV에서 보는 거하고 직접 밟는 거하고 좀 다른 거지. 나 골프장에 가본 적 있어요. 노래하러. 아 그래? 근데 풀밭에서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. 실내야. 아 건물에서? 네 건물에서 노래하고 아, 와서 본 적도 없지. 아 필드 이렇게 막 걸어 다녀보고 이런 건 한 번도 없잖아. 한 번도 없죠. 응. 그걸 한번 하는 거야 오늘. 그래. 이렇게 좋다고 사람들이 뭐 거기 가면 볼이 안 쳐져도 좋고 그냥 힐링이다 미연이랑 혜지랑 뭐 다 그냥 그래서 아니 못 치는데 뭐가 좋으냐고 나 못 쳐서 못 가겠다고 했더니 아니다 못 쳐도 너무 좋다 잘 쳐야 좋지. 그러니까 못 쳐도 좋은데 잘 치면 더 좋지.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번만 잘 쳐도 못 친 거가 다 만회가 될 정도로 좋대요. 어? 그래? 네. 어. 그 정도로 좋대요. 어, 누가? 원미연 언니가요. 아. 아, 그리고 혜지도 그랬어요. 아내지. 응. 어. 혜지도 나한테 그랬어요. 언니, 그냥 못 쳐도 되게 좋아.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하면 돼. 그냥, 아, 산책? 어? 나는 스크린에 가서 이렇게 해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런데 필드에 나가는 건 너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해. 골프법이 있어야지, 골프채 있어야지, 골프 운동화 있어야지, 연습해야지, 새벽 6시부터 나가야지. 예, 새벽 6시. 잠도 못 자지. 새벽 6시에 누가 나가? 내가? 여분 5시에 간 적도 있잖아요. 무슨 소리야? 응? 잠 못 자도 아주 알람 소리에 버쩍 일어나서 가는 거잖아요. 그런 사람도 골프 치러 갈 때는 아주 잘 듣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.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. 내가 오늘 가서 한번 보겠다. 서산수 CC는 아주 좋은 곳이죠? 골프장마다 이제 다 달라. 바닷가에 있는 골프장이 있고 산에 있는 골프장이 있고. 아 서산수는요? 서산수는 약간 바다 근처라고 보면. 그렇지. 그러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골프장은 뭐예요? 바다를 낀 골프장이에요? 산을 낀 골프장이에요? 그걸... 아니 사람마다 다른데 어때요? 뭐가 좋아요? 선호? 나는 다 좋은데. 아 그래? 어. 아니 나 같으면 그냥 산이 좋아 바다가 좋아 이런 느낌이거든. 근데 나는 바다는 좀 아니겠어. 바람이 불면 공이 바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. 아니 공 난 바람을 못 읽어. 필드에서 공도 한번 안 쳐본 사람이 무슨 뭐 바람을 바람을 읽고 뭐 이러고 있어. 아니 바람을 읽어야 된다면서요. 그건 내가 할 일이고. 근데 골프하러 멀리 가네 다들. 그러면 참 피곤하겠네. 골프 잘 못 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은 슬프겠네. 아주 그 피곤해지겠어. 아, 그럴 수 있지. 네, 그러니까 내가 골프 가면 여보가 운전해요. 나 급 피곤해지니까. 못 쳐서. 처음 가잖아. 뭐 갈라 그러면 예전에 갔었겠지. 근데 골프에 흥미가 없는 거지. 나요? 어. 흥미가
없는 것보다 그렇게 열심히를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. 그렇지. 열심히 못할 바에 시간이 없어요. 그럴 바에 안 한다는 이 안 주의잖아. 하죠. 그래. 안 하는데 나 스크린에서는 가끔 할 거예요 이제. 스크린? 미연이 언니랑. 총 나간 게 나랑 유튜브 찍는다고 딱 두 번 해본 거잖아. 그 이후에 미연 언니가 나 데리고 스크린에 가서 네 명이 했어요. 그 처음에는 좀 이렇게 했다 잘. 뒤로 갈수록 안 해봤으니까. 근데 처음에는 막 언니들이 놀랬어요. 어머 너 진짜 잘 맞힌다고요? 한 번도 안 맞힌 적이 없으니까. 근데 뒤로 갈수록 이제 여러 몇 년 해본 사람과 세 번째 치는 사람의 갭이 아주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더군요. 그렇게 되지. 네. 필드는 그렇게 해서 나갔다간 아주 괴롭지. 하나도 못 치니까. 얼마나 남들은 다 치는데 하나도 못 치면 어떻게 되겠어. 그렇지. 그러니까, 기분이 상해서 집에 오지. 그렇지. 그러니까 이제 연습해서 가는 거야. 그러니까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난 못하는 거야. 그렇지. 맞아. 네, 그 대신 그냥 스크린을 갈 수 있는 거야. 그래. 맞아. 근데 필드가 이런 곳이라는 건 알자 그래서 지금 가는 네. 거잖아. 그치? 네. 근데 언제 한번 나 데리고 필드 가볼래요? 그냥? 그냥? 아니 그냥 연습해야지. 아니 그냥 안 하고는 나가면 욕먹는 거예요? 남들 안 봐도? 안 하면 치질 못하는데 가서? 아 그래? 어. 치지도 못해? 응. 오늘 가니까 가서 한번 쳐봐. 아니 스크린에서는 조금 쳤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가서 필드는 어떤 곳인지 한번 쳐봐 뭐 처음으로. 아니 그러니까 둘이 나가서 카메라 없이 아무도 없을 때 치고 여보가 좀 쳐주면 되잖아요. 그리고 짧은 거리는 내가 치고 긴 거리는 쳐주고. 그래 오늘 가서 해봐 그럼 그렇게. 그렇게? 어. 아 오늘은 진짜 또 1년만 하는 건데 내가 뭘 치겠어요. 그러니까 아 둘이 가서 똑같지.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. 아무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막 지켜보고 있는. 뭔 사람들이 날 지켜보냐고요. 아니 기다리다가 우리가 앞에 친 사람 그 텀이 없어요? 그럼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 치는 걸 볼 수 있잖아. 우리 앞에 있으니까. 아니 시간이 만약에 우리가 2시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1시에 오라 그래야지. 네? 아니 그러면 7분마다 맞아요? 어 7분. 7분 맞아요? 어 거짓말 아니에요? 거짓말이에요. 거짓말해. 7분마다 줄을 서서 7분 뭐 번지점프 하듯이? 어 7분 12시 7분이면 7분이 딱 네 명이 서 있다가 치고 나가. 딱 나가. 그럼 7분에 준비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 또 나가? 그 뒤에 12시 7분이면 12시 14분 팀이 있어. 그 팀들이 또 출발이야. 무슨 로봇이야? 그렇게 치는 거야. 근데 만약에 치다가 만약에 너무 늦게 해. 그러니까. 그러면 뒤에 계속 밀리는 거지. 그 차밀리듯이. 그 잔디에 막 서 있어 여럿이? 아 뒤에 카트 뒤에 서 있지. 어머 너무 마음 조급해지겠네. 난 그래서 이상했던 게 뭔지 알아요? 아 골프장을 가는데 2시 10분까지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. 아니 2시면 2시지 왜 2시 10분에 갈까? 나는 적어도 1시간 단위로는 차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. 아 1시간마다 한 팀씩인 줄 알았어? 네 뭐 그 정도는 되겠지. 그럼 골프장은 어떻게 사나? 망해? 어?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7분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? 난 그렇게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는지 몰랐다. 얽히고 설키고? 아니 그냥 얽히고 설키는 거 없어. 저기 딱 순서대로만 있는 거야. 와 그 얼굴을 볼 수 있는지도 몰랐네. 카라멜 좀 먹을래요? 어? 카라멜인데 난 먹겠습니다. 카라멜? 나, 네. 어, 내다 놓으면 줘. 첫 라운딩이라고 하고 나는 오늘 첫 투어예요. 골프장 견학 어때요? 견학이 맞다. 골프장 견학 가는 데랑 나쁜 이 없을 거야. 응. 그쵸? 응 맞아. 아마 서 PD님도 모를걸? 뭘? 7분씩 이런 거? 진짜야. 골프 안 치거든요? 골프 안 치자면 전혀 몰라. 어. 모를 거야. 깜짝 놀랄 거야.
진짜 깜짝 놀라는 일이야.